네, 안녕하세요. 지오아미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화보 촬영장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주원입니다. 처음 리얼 버라이어티를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고생도 많이 하고, 그게 또 생고생 버라이어티거든요. 타이틀답게 고생은 많이 했는데 많이 한 만큼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고민은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좀 재미있을 것 같았었고, 그리고 회사 쪽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시간 타오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해서, 그 두려움은 별로 없었고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 기대요? 기대만큼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가지고 팀워크도 좋았고, 그다음에 제작 스태프들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만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수원이 형은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뵌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형진이 형은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선배분들한테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같이 작품에서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확실히 예능, 그러니까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그 다음에 그런 예능에서 24시간을 거의 저희가 3일 동안 같이 지냈었거든요. 매번 촬영을 갈 때마다 그러니까 계속 붙어있으니까 안 친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같이 무언가를 계속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서로 간에 많은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을 한 두 달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무슨 작품, 긴 작품 한 작품 한 것만큼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 다른 프로그램이요? 아, 근데 저는 이 팀하고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팀하고 또 재밌는 버라이어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이게 나라는 사람을 제일 리얼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저보다 내생남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 그 타이틀에 대한 뭐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나갈 때 문제적 남자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이제 타이틀이 뇌생남이잖아요. 내가 뇌생남처럼 보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10년 전에 졸업한 대학교나 뭐 이런 거 따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적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전공하셨던 분들이 좀 유리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독님께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온 문제는 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문제들이 많지 않나요? 네, 운동은 거의 시간 날 때마다 하고요. 웨이트는 잘 안 해요. 약간 유산소? 남자가 필라테스 한다고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필라테스, 그러니까 스트레칭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웨이트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배우,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배우한테? 일단 자세 교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미, 저랑 좀 잘 맞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달리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러닝하는 걸 좀 즐겨요. 밤에 한 시간? 두 시간? 밤에는 한강 달리고요. 밤에는? 아침에는 짐 가서, 체육관 가서 러닝머신.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을 평소에 좋아했었어요. 입고 다니지 않고.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지 못하고 근데 이런 스타일 입고 화보 촬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원 코리아 홍보 촬영도 이렇게 입고 촬영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네, 지오아미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고주원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찾아뵐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능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드라마나 또 다른 분야인 영화나 아니면 무대 위에서 찾아뵐 수 있는 기회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어디든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좋은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